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수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그동안 조심스럽게 작업했던 동영 이상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선보여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싶어서 동영 이상을 작업했던 그 작업 노트를 여러분들께 조금 읽어드리려고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동영 이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장면을 여러 개 작업해놓고 그 여러 개의 장면을 서로 다르게 작업하는 되게 이색적인 방법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동영 이상 시리즈를 작업할 때 들었던 저의 5만 가지 생각들을 좀 여러 가지의 이미지,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 이상, 우리는 같은 곳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테야.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멈추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우리는 종종 내게서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내 당연한 속에 숨겨진 다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똑같아 보이는 종이에도 앞면 뒷면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모순적이고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이 있죠. 다양한 시선과 그로 인한 시야의 확장이 더 나아가 나라는 인간의 면이 보다 입체적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이한 요즘입니다. 많은 상실을 겪고 있네요. 아주 짧은 시간 정말 다양한 상실이 저를 찾아만 옵니다. 어떤 말을 해야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네요. 또 희한하게도 여백이 생기니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끝나지 않을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이 모순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게 하네요. 또 새벽이 다시금 천천히 길어집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늦어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서서히 빨라지네요. 여름이 이제 가려나 봅니다. 뜨거움을 가득 남긴 이번 여름은 제게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부서지는 잔파도를 보진 못했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에 잔잔히 빛을 내는 윤슬을 보았기에 시간에 쫓겨 살해당한 나를 보았지만 그 시간 속에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을 남겼기에 나의 여름은 어느 노신사의 유산처럼 관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정서적인 위로를 남긴 채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동영 이상 2. 우리는 같은 곳을 보아도 결국 다르게 해석할 테야. 있지. 너는 그곳이 황량하다 말했고 사람 다닐 길 하나 없고 나무들은 대중 없이 피어나고 꽃들은 저물고 산은 제멋대로 솟아나고 구름들마저 층을 저 먹이 가득 끼어있다 설명했지. 근데 있지. 내 눈에 비친 건 그곳은 되게 설레는 공간이었어. 대중 없이 피고 지는 꽃과 나무들 속에도 그 나름의 질서와 규칙들이 멋대로 솟아오른 산맥에서는 연결되면서 피어나는 짙은 결합의 향이 불안하게 층을 이룬 먹구름은 내게 곧 떨어져 내릴 단비에 대한 기대를 나는 그곳을 기억하며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설레어 널 바꾸고 싶지는 않아 다만 내 생각이 정답이라 여기지도 않아 다만 그 언젠가의 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아 그래 그때 그것도 다시 생각해보니 나름 괜찮았지 하며 추억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는 삶이 모든 순간 행복할 순 없을 테니 되돌아 봤을 때만이라도 다 지나 놓쳐버린 아득함 속에서 잔향만이라도 행복을 읊어내릴 수 있길 그저 바랄 뿐인 것이.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길고 길었던 동영 이상 시리즈를 이렇게 저렇게 끝내갑니다. 동영 이상 시리즈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많은 모순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면서 기회는 또 위기이고 상실은 슬픔을 동반하지만 또 다른 평화를 제게 찾게 해주며 평화는 나를 좀먹게 하고 불안은 나를 성장시키죠. 끊임없는 이성의 줄다리기 속에 적당한 중간을 잡아가는 게 우리네 삶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내게 주어진 시련은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것을,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기는 기쁨과 고통의 크기가 다르기에 내 기쁨 또한 크고 내 고통 또한 큰 것을 그 언젠가 주저앉아 있을 저를 위해 남기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진 못하겠지만 저는 완성된 이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과하지 않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게 되더라고요. 동양 이상 시리즈 1, 2, 3은 모두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가 다를 수 있게 작업했습니다. 만약 어떠한 기회로 가까이 그림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다른 심상이 전달될 것 같아요. 탯줄이 도화선인가 봅니다. 날 때부터 불 붙어진 채로 하루를 급하게 살아가네요. 시간을 담보로 꿈을 빌린 기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꿨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 곳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아닌 두 발이 땅을 제대로 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개 숙임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즌이 민족 대명절 추석이네요. 여러분들의 추석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그 무엇보다 가족들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지금의 나의 하루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주변에 소중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기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추석이 되면 이제 가장 큰 집에 모여서 정말 간만에 1년 만에 친척들을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좀 싫은 소리도 좀 듣고 하기도 하면서 잔잔한 웃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제 추석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집까지 어떻게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운이 좋게 제주도 사람이고 농촌 사람이라 그런지 고향집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길고 멀고 험하지 않지만, 서울을 잠깐 살아봤더니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간 라는 것이, 또 서울에서 또 타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사람을 고되게 하는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향길과 또 이제 정말 뭔가 눈 깜빡할 새 사라져버릴 추석 연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 않길 기대하고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올해 추석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벌써 올해가 거의 다 갔구나 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2024년 9월 달의 추석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분기점이 되길 바라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한 굉장히 편한 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한 해가 2024년이 또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길, 매번 행복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할지언정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딱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 언젠가 우연하게 또 이제 먼 미래에 지금을 생각했을 때 아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넘길 수 있게요. 지금의 동영 이상 시리즈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시야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전시의 이름은 아직 미정이지만 사랑전시. 그래서 이제 원재 씨의 그림이 제일 먼저 완성됐어. 무려 나보다 더 빨리. 어떻게 나 완성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원재 씨 그림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하세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참 비슷한 좀이 많은 그런 친구였는데,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는 이제 자기가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고 겪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도 우울증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게 참 힘든 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우울증을 다시 겪게 된다면, 그래도 잠은 좀 잘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의 좀 편안한 방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어두운데 심상이 따뜻했구나. 네. 나 진짜 이 그림 보면 되게 특이했던 게 사용된 컬러는 다 되게 탁하고 어두운 컬러인데 그림 되게 차분하고 되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다 감싸줘.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뭐죠? 나 그대에게 편안한 밤 되어주겠다. 좋다. 자, 이런 그림들이 이제 10월 1일 날 무대기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약간 프리뷰 같은 느낌. 자, 앞으로도 원재 씨의 그림을 자주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재 씨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인스타라든지. 아, 네. 그러면 그 인스타가 이제 원재 씨 머리 위로 싹 하고 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재 씨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안녕!